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또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중간 점검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화학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화학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의 분위기 살펴볼까요? 예, 우리가 화학업종이다라면 좀 답답하고 중후장대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시장의 포커스가 신경제 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화학업종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출 주력 품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 주력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반도체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반도체와 더불어서 지금 화학업종에 대한 수출이 서로 1, 2위를 다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약 70%가 수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어마무시하게 수출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유국은 아닙니다만 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그러니까 결국 중동에서 원유를 들어와서 그 원유를 정제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시가총액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발 개선 효과라고 일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물론 석유화학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난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좀 심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재 업체들의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소재인 철강과 비교를 하자면 철강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이 완전히 빠그라졌다가 그렇죠. 이제 개선이 됐는데 예.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네.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화학 소재 수요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화학 업체들의 깜짝 실적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후실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업종이 몇 업종 안 됩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도 실적이 개선됐습니다만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기를 좀 우리가 좀 주저하죠. 워낙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하지만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기를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좀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가 위축됐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중국이 1분기 때 무려 18%나 어마무시한 성장을 했고요. 미국도 약 6%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거리두기가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석유화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인 것처럼 석유화학과 철강도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필수 소재입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도 좋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백신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학하면 뭐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저희 여기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화학 제품들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화학 제품이 생겨났죠? 이런 뭐 칸막이라든지 예. 마스크라든지 라텍스 장갑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화학주들 주목을 받고 있네요. 어떤 기업들이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 제품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원유를 수입해 와서 이것을 정제해서 소위 말해서 정제 마진에 대한 정제 마진이라는 게 결국 판매가 대비해서 원유가를 뺀 게 정제 마진인데요. 이런 것들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뭐 이런 쪽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있고 정제 마진 이번에 화학 부분 더군다나 또 타이어에 대한 어떤 수요 뭐 이런 것까지 어마무시하게 현재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거의 1등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화학 분야에 있어서 정제 마진이 강한 게 우리가 지금 이란산 원유를 필두로 중동산 원유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국이 왜 치고 나가지 않냐라고 한다면 미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원유는 이렇게 화학 제품을 만들기에 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동산 원유를 우리가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산 원유를 정지하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유의 특성을 또 고려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빅뉴스라고 볼 수 있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에 따라서 네. 어제 우리 장의 경기 민감주, 철강, 화학, 또 은행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화학주는 또 국제 유가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화학주 내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네. 특히 정유 섹터 할 때 유가를 봐야 되겠죠. 올해 유가가 배럴당 $7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국내 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국책기관의 전망이 나왔 맞습니다. 이렇게 국내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지게 된다면 화학주가 좀 수혜를 받게 될지 아니면 다른 섹터 쪽에 또 더 큰 수혜가 예상되시는지 어떠신가요? 화학 정유 섹터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원료 가격과 연동되고 있는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면서 기름을 넣고 왔습니다만 기름 가격이라는 게 서로 그 국제 유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70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거를 판매 가격에 전이 못한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그 전력 회사들 이런 쪽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정유 회사라든지 화학 회사 같은 경우 특히 화학 회사 정유 회사 모두가 다 판매 가격에 전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자아내면서 경기 그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경기와 관련된 그 슈퍼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런 쪽들이 된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게 철강과 화학이 왜 최근에 강하냐? 주가 상승률이 강하냐라는 건데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 고정비 효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인고 하니 워낙 많은 인력과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전까지는 이익이 안 늘어납니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순간 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이익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수 있고 주가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정비 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 화학 섹터의 특징이라고 꼽아주셨는데요. 화학주 어닝 서프라이즈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 판독 보기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화학 제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 업계들이 잇따라 깜짝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통상 이렇게 4개 기업을 화학 기업의 빅4 기업으로 꼽습니다. 자, 이 중에서 LG화학과 금호석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2조 원 가까이 달합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과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들이 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는다면 합산 영업이익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화학주들,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롯데케미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과 충남 대산공장 사고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롯데케미칼이 올 들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 나프타크래커, 즉 NCC 공장이 가동률을 100%를 상회하면서 원료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NCC는 이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하는데요. 현재 연간 110만 톤의 에틸론을 생산해서 연매출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롯데케미칼의 핵심 설비로서 이 대산 NCC가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한 20% 수준에 달합니다. 자, 이렇게 NCC 재가동과 맞물려서 에틸렌 가격도 올라가면서 수익 확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자, 게다가 첨단 소재 호황도 지속되고 있어서 롯데케미칼 오늘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이제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1분기 호실적의 주요 원동력으로 이 화학 부문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한파에 따른 공급 차질과 더불어서 화학 제품 수요가 견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화학 업황의 호조는 2분기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책과제, 이 폐플라스틱 재사용 주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 분야에서 꾸준히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은 태양광이 실적에 기여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화솔루션은 11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은 연초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1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베트남 프로젝트가 3분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효성화학이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는데요. 올 들어서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폴리프로필렌 수요가 2023년까지 연평균 8%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 다른 부분에서도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성화학 앞으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화학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화학주 실적 발표 전인 종목을 골라야 할지 실적을 확인한 종목을 골라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금호석유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뭐 대표적으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연초에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떠오르면서 주가가 초급등을 했다가 또 차익실현 매물 받으면서 쭉 하락을 했다가 다시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 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두 가지 관점에서 금호석유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말씀하신 이제 경영권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번에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셨죠. 그동안에 이제 형제의 난에 의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좀 자아냈었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일단은 뭐 뒤로 물러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사상 최고의 이익을 구가했을 때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아시아나 그룹이 지금 해체된 상황에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제 금호석유가 홀로서기에 나섰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경영권을 승계를 이제 하면서 이제 금호라는 이름을 이제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부분들로 이제 홀로서기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전 부문에 걸쳐서 이번에 업황이 호조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 분야에 있어서 석유화학 정제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권가의 목표 주가 전망치 대비해서 12개월 예상 PER이 현재 6배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경영권 분쟁 때에도 그리고 박찬구 회장의 사임 이후에도 뭐 모든 것들이 다 호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경영체제의 변화 바람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자동차 타이어 시장에 대해서 또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합성 고무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무 시장 역시도 큰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뭐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타이어 교체 수기가 좀 도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했다라면 올해는 이제 이런 것들이 타이어가 어느 정도 수준되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면서 한국 타이어 등 최근의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원가를 판매 가격에 전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판매 가격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는 품목이죠. 우리가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10만 원에 한 짝에 10만 원이냐 11만 원이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기능에 이제 주요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합성 고무 시장 앞으로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한국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엔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상당히 기술력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원가 절감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주의 핵심은 경기 민감 섹터라는 점과 그렇죠. 또 가격 전이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는 점일까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핵심 제가 잘 정리한 건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호석유과 롯데케미칼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판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